아, 규현이는? 규현이는 우선 막내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막내인데 사실은 좀 주차하지 못할 만큼 약간의 건방짐이 좀 있어요. 아, 건방짐. 예, 예. 하지만 그만큼 또 솔직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생겼죠? 뭐 몰리긴 했지만 좀 잘생기긴 했는데 네, 뭐 잘생겼지, 저 정도면. 그리고 손도 크고. 예, 그리고 또 은근 정도 많고요. 아, 정이 예, 많아요? 은근 정도 많고. 그거 알아요? 눈물 되게 많은 거? 아, 그래요? 술 마시면 되게 많이 울어요. 그거는 꼬장 아니에요? 아니, 정말 내 앞에서 막 우는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술을 또 안 마셨기 때문에 본 모습을 잘 못 봤는데 아쉽네요. 한번 열이에요. 예, 독주를 한번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노래도 또 잘하고 감미롭고. 예. 뮤지컬도 하고 있으니까. 뮤지컬도 열심히 했는데 MC 어때요? MC 하는 거 봤어요? 욕심을 좀 많이 내는데 예. MC 스타일은 아니고요. MC 예, 스타일 아니다. 예. 우선은 저는 규현 씨가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 너무 칭찬 위주로 갔어요. 너무 훈훈하다, 훈훈해, 훈훈해. 우리 또 이제 려욱 씨, 막내 려욱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귀여워요. 하고 있어? 예, 하고 있어요. 예. 정말 너무 귀엽고 저런 배치미 같은 모습, 귀여운 만큼 또 키도 작고요. 려욱 씨 참 좋은 점도 참 많은데 일단 그렇죠. 가장 좋은 건 귀여운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라디오 진행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아, 예. 저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잘해요. 네, 자기 스타일을 찾은 것 같고. 라디오 진행 정말 잘하고. 네, 열심히 또 개인 욕심도 많은 친구라서 뮤지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방문을 잠그고 자는데. 네. 왜 방문을 잠글까요? 모르겠어요. 밤늦게 려욱 씨를 보러 가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점. 그게 아쉽죠. 그게 조금 아쉬운데 네.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친구예요. 요리도 잘하고. 착하고요. 네. 좋은 친구죠. 네. 시대 쿠레루. 안녕하세요. 네, 예성 씨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네. 차에서도 음악 듣는 척하면서 우리 대화를 막 몰래 듣거든요. 아마 그치. 지금도 내렸을 수도 있어요. 패션 어때요? 패션 너무 잘, 너무 멋있죠. 패션 너무 멋있고 예. 정말 옷에 참 관심이 많아서. 듣는 척하지 마. 너 사실 관심이 네. 많아서 어쨌든 저희는 패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히 저희가 예성 씨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수익의 한 반 이상을 옷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 은혁 씨 아니었어요? 아, 은혁 씨 툭톡툭톡. 은혁 씨가 KRY의 은혁. 은혁 씨가 거의 아, 은혁 씨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무튼 뭐 워낙 멋있는 형이고 그리고 사실은 성격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정말 요즘에 동생들도 많이 챙기고 아쉬운 거는 이제 어디 뭐 먹으러 갈 때. 아, 그러니까. 같이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야? 같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아니 그러고 나서 땅콩을 사달래요. 네네. 그래서 땅콩 한 봉지를 그냥 다 먹고선 그 다음 날 부어가지고. 아니 왜 듣는 척해? 왜 듣는 척해? 아니 참을 수가 없어. 에이 왜 그래? 아 많이 들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알았어. 원래 예성 씨는 항상 저렇게 이어폰 꽂고 우리 대화 듣잖아요. 아니. 아니 잠깐 멈췄는데. 네. 뭐 아무튼 다음에. 아 다시 해도 이거 1부 다시 해. 아 듣고 있어. 네? 같이 좀 먹으러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스시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예성 씨가 땅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땅콩 예성이라고. 아 이제 팬들이 땅콩을 선물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땅콩 그렇게 좋아하는 땅콩 매니아잖아요. 아, 마카다미아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 그냥 뭐 캐슈넛, 뭐 아몬드. 너겟 예성이라고 예. 이제 별명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야.